다스코 불렸어요? 6,100원이요? 다스코 우리가 수익 낸 종목이죠? 여기서 먹었나? 여기서 먹었나? 다스코. 우리 수익 낸 종목인데. 아, 이거 어떻게야? 물렸슈? 일단은 난 팔고도 안 쳐다보는데. 자산 대비 40% 저평가 800억짜리, 예, 작년에 적자, 올해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3분기 흑자, 2분기,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어요. 부채율은 작년 대비 약40% 부채가 늘었고요. 1300%. 회사는 뭐 재무적으로는 안전해요. 자, 다스코 잘 알다시피 이게 대선 테마예요. 다스코가 올 5월에 먹었나? 이거 작년에 먹었나? 이거 우리가 유튜브 먹은 종목이거든요. 6천 얼마에 샀어요? 6,100원. 여기 6,100원에 산 거예요. 꼭대기에서 물탄 거예요. 사갖고 내가 보기엔 사갖고 물탄거 같은데 금액이 좀 크네. 들고 가고요. 제 얘기 잘 들어요. 따고 나오게 해줄게. 이평선 알아요? 이평선 안다? 그러면 5일선, 빨간색이 5일선이에요. 5일선 우상향 틀면은 단가를 더 사요. 다 사갖고 단가를 낮춰요. 알았죠? 여기서 5일선 우상향을 틀면은 살짝 꺾이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 우상향으로. 그러면 가격을 낮춰요. 그래서 갖고 가요. 그럼 번져놓으면 물어보세요. 다스코 이거 이 자리까지는 7,000원까지는 가야 다시. 일단 번져놓으면 다시 한번 일차적으로 물어보고 이걸 뚫을 수 있는지, 앞에 7천 몇 백을 뚫고 갈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자고요. 아셨죠? 자, 5일선 우상향 틀면은 단가 낮춘다. 알았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따고 나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알았죠? 시간은 나도 몰라요. 시간은 얘도 몰라. 이 세력도 몰라. 날짜는 아무 얘도 못 맞춰요. 본인도. 왜못 맞추냐? 매집이 완벽하게 돼야 얘가 때리는 거예요. 물량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물량 확보 날이 정확하게 디데이를 어떻게 잡아 얘가? 못 잡아요, 날짜. 지가 원하는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량 모으기 전까지는 얘는 쉽게 막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섯 거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요. 날짜 물어보는 게 최고 바보예요. 어? 아무도 몰라요. 아니, 이 본인이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이 매집이 아직 덜 됐어요. 이 매집, 지금 이 부분이 매집하고 있는데 매집이 덜 됐다. 물량을 다못 모았다고요. 유통되는 주식 수를 다못 모았어. 그 날짜 물어보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고요. 얘가 다 모았을 때, 싸게 다 모았다고 판단했을 때, 그게 본격적으로 가는 거야. 그 근처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그게 빅타임인 거야. 그거는 제가 알수 있어요. 얘가 매수를, 저가에 매수를 다 주식을 모았다 하는 타이밍을 얼추 맞출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얘가 또한번더 눌러요. 왜? 지가 올라가는데 지장을 주거든.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중간에서 우리가 꼭대기에서 팔고 나가면 지가 팔 자리가 없을 상황이 벌어지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좀 늦어지는 경우도 나와요. 그런 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냥 들고 가세요, 다스코. 갖고 가면 따요. 그리고 주식, 예, 본인 지금 하는 스타일은요. 주식을 하면 무조건 잃어요, 기대님은. 그냥 이는 스타일이니까 돈을 따고 싶으면 여기 있든지, 골드방으로 오든지, 예, 여기서 좀 눈치껏 상황 보고서, 아, 정말 저 사람 잘하는 거다 생각이 들면은, 골드방으로 오시고요. 본인은 절대 혼자서 주식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 말을 듣고 해도 안 돼요. 본인은 기동량으로 하든 본인이 하든 무조건 잃어. 하지 마. 알았죠? 여기서 놀아요, 그냥. 골드방에서 놀아요. 골드방이나 유튜브에서 놀아요, 내 방에서. 그러지 않으면 본인은 돈못 따요. 알았슈? SP죠? 예요? 11,000원이요? 나오세요. 500원 땄네, 나와. 이걸 왜 11,000원에 들어가? 안 하던 스타일로 왜 해? 박 선생님 스타일이 아니잖아. 근데 왜 여기 왜 들어가? 들어간 이유를 얘기해봐. 실적? 성장성? 들어간 이유를 얘기해봐. 올해 최대 실적 나왔어. 주가는 선전 반영해서 올라갔어. 또 뭐 때문에? 내년에 더 좋을 거라고? 여기서 다시 가려면은, 얘가 가려면은, 여기서 못 팔아서 한번, 쌍산을 만들어 갈 수는 있어. 야, 물량을 지금 정리를 다못 해갖고. 근데 이 부분에서 얼추 정리가 됐어. 정리인데, 못 팔았다면 한번 더 들어올릴 수는 있어도, 이걸 이렇게 뚫고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면은, 얘가 새로운, 먹거리가 있어야 돼. 먹거리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 기업 안에 내부적으로 새로운 신종 먹거리가 있지 않으면 내년에 실적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지 않으면 안 나와.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단가를 낮춰서 매집을 한번 때리고 갈까? 그냥 위에 물량, 개인들 물려 있는 것까지 다 소화해주고 그냥 갈까? 절대 그렇지 않겠지. 만약에 회사가 재무가 좋다면 여기서 매집을 때리겠지. 매너가 좋은 애라면은.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든,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하든, 여기서 단가를 낮추겠지. 평단가를.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의 공통점은 뭐냐? 우량 기업이야. 굉장히 초우량 기업들이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는 봐야 돼, 실적을. 앞으로 성장성의 기술력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나라면 여기서 싸우지. 이 부분에서 싸우지. 이 부분에서 싸우지. 이 부분에서만 싸워. 여기서는 안 싸워. 여기 왜 싸워, 여기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여기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반영에서 올라간 거야. 좋아서. 야, 올라간 이유가 딴거 없어. 근데 얘는 매너가 좋은 게 뭐냐면은 주식을 V자로 모아. 이런 식으로 모으다가도 V자로도 모아. 이게 매집이거든. 여기서 이렇게 매집한 거야. 평단가가 얼마야? 5,500원. 잘하는 애들이요. 트레이딩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트레이딩 해준 거예요. 이그린 빼기는 되게 어려워. 매집하는데 이 매집 방식은 되게 어려운 방식이야. 어려운 방식인데 이걸 했다는 거는 잘하는 애들이야. 이거는 쉬워. 이 매집 방식은 쉽지. 이 방식이 어려운 방식인데 어려운 방식을 택했다는 건 실력 있는 애들을 앉혀놨다는 얘기야. 여기서 싸우지 마, 위험하게. 얘 가더라도 내거 아니에요. 여기서 갈 퍼센트는 20, 30%밖에 안 돼. 확률적으로. 가게 되더라도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가는 게 정석이지. 이 자리에서. 근데 얘가 성장을 매년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지금 단기 순이익이 올해 예상이 200억이잖아. 그럼 내년에는 뭐 300억 나올 걸 예상을 해. 그리고 2013년도에는 400억 나올 걸 예상을 해. 그러면 가. 왜냐면 실적을 얘네들이 예상을 할수 있다고, 오너는. 자기 물건이 좋다 그러면 내년에 더잘 팔리고, 내후년에 더잘 팔린다는 상품에 대한 판매 지식이 자기가 있다면은, 자기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그러면 올리지. 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못 쫓아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러면 실적은 그건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들고 가지. 하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내부적인 걸 내가 모르고는 차트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20, 30%도 안 돼. 20, 30%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여기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3,000원짜리가 4배 올렸잖아. 3, 40이. 350% 올렸지? 350%는 350%, 그지? 그럼 여기까지 다시 와야지. 못 하다. 왔다 가야지. 최소한 저 자리까지는 와서 이쪽에서 이런 매집을 때리고 가야 되겠지.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지. 한번 더. 실적이 좋다고 예상을 했을 때. 성장성이 확실하게 크지 않으면 저기서 못 들어올려. 얘는 실적주로 가겠다는 의도가 큰 애인데, 그 의도를, 실적을 받쳐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 돼. 하여튼 회사는 좋은 회사야. SPG는 좋은 회사다. 얘는 타이밍만 잡고 싸우면 돼. 어려운 주식 아니야. 내려오네. 한번더 치던지, 오늘로서 내려오든지, 월요일날 한번 치고 죽든지, 오늘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난안 싸워, 이런 데서. 알았죠? 자, 왜 잘하다가 이상한 데 가서 싸우려고 그래? 종목들이 안 가니까 꼭대기에서 한번 먹어보려고 덤빈 거야?